상공에서 떨어지는 수십 개의 낙하산들. 사람들이 앞다퉈 달리기 시작합니다. 낙하 지점을 쫓아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하산에 달려있는 건 구호 물품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해변에 있던 가자 주민 수백 명이 공중에서 투하된 구호품을 차지하기 위해 내달리는 겁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구급대원들은 이 주변의 해안에서 가자 주민 12명이 구호품을 받으려다 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طلعوا شهداء من البحر ثلاث شهداء تقريبا هذا أتوه يعني طلعوا شهداء ومحدش يدور عليهم. 가자지구 당국은 이달 초에도 가자시티에 투하된 구호품을 받으려다 주민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구호품의 공중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국경 검문소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육로를 통한 구호품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최근에는 항공기로 공중에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투하해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원조 트럭의 입국을 더 많이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량의 트럭만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